그래. 아빠랑 좀더 살자. 진짜? 완전 잘 됐다. 소원아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는데 엄마가 자꾸 내 말 안 믿잖아. 동원, 진짜 괜찮은 거지?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한 게 없기? 아빠도 진짜 괜찮은 거지?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척한 게 없기? 우리 성아 없으면 아빠 진짜 못 산다. 나도 아빠. 여기까지만 와. 더 오면 다 큰 애가 혼자 학교도 못 다닌다고 나 욕해. 알았으니까 잘 다녀와. 맛있는 간식 만들어 놓을게. 같이 왜 울어? 나중에 꼭 같이 살면 되잖아. 엄마 이제 돈 없어져서 언제 너하고 살지 모른단 말이야. 돈 벌면 된다면서 그러면 나 데려갈 수 있다면서. 알았어 송아야. 엄마 열심히 일할 테니까 얼른 학교 가. 아빠 금방 괜찮아지면 나 갈 수 있으니까 돈 열심히 벌어야 돼. 아프면 절대 안 돼. 우리 송아도 삼촌 말씀 잘 듣고 언니 오빠들이랑 사이좋게 놀아. 걱정 마 엄마. 끊어. 열이 좀 있긴 한데 괜찮아? 네. 네. 희리야 왜 그래? 어디 아파? 체육 시간에 좀 어지러웠나 봐. 좀 쉬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. 이 선생 나 잠깐 교무실에 좀 갔다 올게. 여기 좀 봐줄래? 아, 예 그러세요. 응. 정말 괜찮아? 병원 안 가봐도 되겠어? 아저씨는 좀 나아지셨어요?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. 정말요? 다행이다. 어제 고주성이 아저씨한테 제 그림 전해달라고 한 건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. 귀찮게 들어서 죄송하다고 문자 보냈는데 아마 답장 안 해주시겠죠? 저 이제 괜찮아졌어야 먼저 가볼게요. 그냥 있어. 수업은 어쩌고? 쉬는 시간이야. 우리 오빠 보고 싶어서 했지. 나 매시간 안 챙겨도 돼, 우경아. 진짜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라니까. 내 말 못 믿어? 알았어. 믿을게. 참, 오빠. 혹시 아침에 희려한테 문자 안 왔어? 문자? 아니야. 오늘 일찍 들어갈게. 이따 봐. 아저씨, 고주성이 아저씨한테 그림 보냈죠? 그냥 어떤 일로 해주세요. 귀찮게 들어서 죄송해요.